안녕하세요. 해상부터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학원 책임, PT 봉사생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패턴 1번부터 패턴 10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끊어읽기를 하잖아요. 그럼 비동사 뒤에서 끊어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일반 동사가 보인다 그러면 일반 동사 앞뒤, 일반 동사 앞뒤에서 끊어읽는다라고 했으며, 그 다음에 이런 거에서 명사 대명사 또는 명사 명사가 나란히 쓰이면 반드시 끊어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부정사 있죠. 특히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보이면 투부정사 앞에서 끊어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명사가 길어지는 어순을 공부를 했죠. 우리 일반적으로 명사가 길어지면 관, 부, 형명, 관부형명, 관부형명이 명사가 어디 있든지 그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들어가고 그 형용사가 어디 있든지 그 형용사 앞에는 이렇게 부사가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명사가 짧아지면 이렇게 관사, 명사 이렇게 바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예문 볼까요? 자, 일반 동사가 보입니다. 일반 동사 앞뒤에서 끊어야 됩니다. 더 보이 명사입니다. 브레드도 명사입니다. 참고로 아, 브레드는 빵이니까 이렇게 명사를 쓸 수가 없네요. 오타입니다. 해석합니다. 그 소년은 주었다. 사람 삶을, 뭐뭐에게 뭐뭇을, 그 소년에게 빵을, 이런 뜻입니다. 자, 1번하고 여러분 1-1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엄청나게 많이 존에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어 읽을 줄을 알기 때문에, 끊어 읽을 줄을 알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끊어 읽어볼까요? 1번 전치사가 보인다. 끊는다. 2번 동사가 보인다. 동사가 보이니까 앞뒤로 끊는다. 그 다음에 풀어 보이 명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beside 전치사가 나왔네요. 끊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명사가 있죠. 당연히 끊어야 됩니다. 허가 대명사잖아. 함께 여기서 끊어야 된단 말이야. 특히 우리가 전면구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명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면구, 명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면구가 나오면 이때 나오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면구는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는. 여러분, 2라고 1-2라고 외친다고 문장이 똑같다고. 똑같아. 근데 문장이 존이 길어졌잖아요. 그런데 겁먹지 말라니까? 이걸 해석을 할줄 알면 똑같이 이걸 외친다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합니다. 그 매우 예쁜 아이는 매우 작은 방 안에 있는 주었다. 그 불쌍한 소녀에게 그녀 옆에 있는 매우 맛있는 빵을 마찬가지로 관사 빼야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읽었는데 나는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문장을 더 짧게 해가지고 여러분 더 연습을 해야 돼요. 금방 저처럼 이렇게 한 번에 쭉 이렇게 읽고 바로 이해가 되는 훈련이 바로 뭐다? 직독직해의 훈련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 11번부터 14번 패턴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문장이 어떻게 길어지는지 오늘 아주 중요한 문장이 길어지는 분사가 나오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반 선생님들이 이 few하고 그다음에 little를 강의할 때 여러분 대부분 명사 뒤에 s가 나온다. 즉, many나 few나 few 다음에 명사 뒤에 s가 나온다. 이런 거 강의 많이 하잖아. 그리고 much이나 little이나 little 뒤에 이렇게 s가 나오지 않는다. 그 문법이에요, 문법. 제가 설명한 것은 s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뭘 설명하고 해석, 해석. 여러분이 많은, 많은, 이거 전부 다 많은 이런 뜻이야. 특히 a few 몇 개야, 몇 개. 그다음에 little 약간이다니까. 반면에 여러분 few는요. 여기 관사가 있는 게 사라졌잖아. 그러면 거의 없다야. 이 리틀도 무슨 뜻이야, 여러분? 거의 없다. 이것은 즉 리틀하고 예, 퓨는 여러분 노하고 똑같아. 노. 노는 뭐예요, 여러분? 노나 나다고 똑같다니까 없다 이런 뜻이잖아. 없다. 다시 한 번요. 여러분 퓨는 몇 개? 리틀은 약간. 그러나 퓨하고 리틀은 부정어다고. 부정어, 부정어. 영어에서 여러분 부정어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해.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고?
동사를 부정한다고. 1번 예문 해석 봐보도록 합니다. 있다. 근데 리틀이 있잖아. 그게 없다. 거의 없다. 물이 그 물병 안에. 자, 끊어읽기 할까요? 전치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잖아. 그죠? 비동사가 있죠? 여러분, there is there라는 여기서 끊어야 돼. 2번 갑니다. 자, 동사가 보입니다. 자, 동사 앞뒤에서 이렇게 끊어야 된다고 그랬어. 아, as가 나왔다. 우리 as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앞에 나오는 as는 아무 뜻이 없다고. 그러면 as 앞에서 이렇게 끊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또 전치사가 보였어. 그럼 전치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 해석합니다.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리틀이 있잖아. 나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뒤에 나오는 애들은 뭐뭐만큼 니만큼 어디에? In my pocket. 나의 주머니 안에. 3번 갑니다. 여러분, a few가 나왔고 그다음에 few가 나왔습니다. 이때 나오는 few는 부정의 뜻이라고 했죠. 일단 끊어봅니다. 여러분, close to가 전치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끊어야 돼. 그 다음에 have가 있어. have가 일반 동사니까 앞뒤로 이렇게 끊어야 돼. 그리고 in이 보여. 전치사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해석합니다. a few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a few. 몇 개의 이런 뜻이야. 사람이니까 몇 명의 뚱뚱한 소년은 그 나무 가까이에 있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친구들은 in China, 중국에. 4번 봐봅시다. 여러분, 끊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동사가 보인다. 비동사 앞에서 끊는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be proud of가 뭣뭣을 자랑스럽게 여기다는 수거예요. 수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동사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끊으려면 여기서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 해석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자랑스러워 합니다. 뭘? 많은 학생들을. 많이. A lot of는 많은, 그러나 a lot은 부사로서 많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1번 봅니다. 문장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전치사가 보입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습니다. 동사가 보입니다. 동사 앞에서 끊어주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합니다. 많은 똑똑한 선생님들은 고등학교에 있는 자랑스러워합니다. 많은 근면한 학생들을. 12번째 패턴, 여러분, 기본 접속사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속사는 이렇게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접속사를 모두 암기를 해 줘야 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접속사야. 접속사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요.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접속사를 해석할 때 바로 예문 봐볼게요. 여러분, 이게 접속사거든요. 그럼 이제 끊어읽기를 해볼게요. 이게 동사가 보이잖아. 이렇게 앞뒤에서 이렇게 끊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주어야. 이렇게. about이 전치사. 이렇게 끊어야 돼. 됐죠? 그리고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received가 동사야. 그러니까 앞뒤에서 끊어야 되겠죠. 어머, 선생님! 동사가 두개 나왔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주어 동사는 반드시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뭐요? 동사가 두개 나왔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동사가 이렇게 두개 나오려면 이러한 접속사가 있어야 돼. 이런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쩐다?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요? 문장이 두 문장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접속사를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접속사는 반드시 동사를 찾아갖고, 동사를 해석해갖고, 이렇게 연결해야 돼. 이 도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make는 만들다잖아. 만들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문장 해석 다시 해봅니다. 그 소년이 만들? 찌라도 실수를 그녀의 주소에 대하여. 다시요. 만들었을 찌라도 그녀의 주소에 대하여 그 소녀는 받았습니다. 그의 책을. 됐죠? 근데 여러분, 이 2라고 1-1이 문장이 길어졌잖아. 그러니까, 어머, 겁나요, 선생님.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왜? 끊어 읽을 줄 아니까. 끊어 읽어봐. 자, 전치사가 보인다. 전치사가 보인다. 끊고, 일반 동사가 보인다. 앞뒤에서 끊고, 전치사가 또 보인다. 그래서 끊고, 그 다음에 콤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주어고, 동사, 일반 동사가 또 보였다. 앞뒤에서 끊으면 된다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합니다. 그 매우 foolish boy, 어리숙한 소년이 그 작은 방 안에 있는 만들었을지라도, 만들었을 찌라도 큰 실수를
그녀의 주소에 대하여 그 매우 귀여운 소녀는 받았습니다. 그의 매우 유용한 책을. 자, 2번 봐볼게요, 여러분. 2번도 여러분 전치사가 보이니까 끊고, 일반 동사가 보이니까 끊고, 그 다음에 동사가 또 보이죠. 그래서 동사가 보였으니까 또 끊고, 전치사가 나와있죠. 전치사 앞에서 끊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부는 우리나라 말로 의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뒤에서 보니까 그 병어는 복도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시요. 어부는 기본적으로 복수 명사가 나오면 뭐뭐 중에서 하지만 이렇게 단수 명사가 나왔으면 뭐뭐으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합니다. 5형식 문장 특히 나오는 이때 이 문장 이거 을을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을을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사는 병원에 있는 보았 그의 환자가 담배를 피는 것이니 복도에서 병원의 2-1로 넘어갑니다.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겁먹을 게 없습니다. 문장 똑같이 끊어요. 전치사가 보인다 끊고 동사가 보인다 앞에서 끊고 뒤에서 끊고 동사가 또 보인다 앞에서 끊고 전치사가 보인다 끊고 그리고 뒤에 주어가 나오고 일반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끊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접속사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어쩐다 동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동사를 찾았다. 그리고 요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더라고 이야기입니다. 그 의사는 병원에 있는 보았을 때 그의 환자가 흡연하는 것을 병원의 복도에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전치사의 뭇뭇을 보고 듣고 그녀를 보고 대부분의 일반 학생들이 여러분 이런 3-1이나 이렇게 4-1 문장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ing가 나왔잖아요. 그럼 해석을 잘 못한다고. 근데 우리가 접속사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 어쩐다고? 동사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동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 동사가 안 보인다. 이거 오타네요, 여러분. 여기 is가 있어야 돼. 이렇게 is가. 이렇게 문장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 해석을 못 한다니까. 우선 이제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 여기 앞에서 이렇게 끊어야 되겠잖아. 그죠? 해석을 못 해. 그랬을 때는 여러분 3번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 ing나 to 부정사로 시작하면 해석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이렇게 배우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영어를 배우는 것은 전치사가 있으니까 끊어야 되잖아. 그죠? 미스터 공에게. 아, 이 문장이 여러분이, is가 생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is가 이렇게 붙어버렸네요. 여기 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계속 다시 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미스터 봉으로부터 흥미롭다. 근데 이 접속사랑 연결해야 되잖아. 흥미로울지라도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유창하게. 이렇게요. 자, 4-1도 똑같아요. 여러분, 접속사가 보이잖아요. 그럼 접속사 앞에서 끊어야 된다니까. 접속사 앞에서. 제발 접속사 앞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내가 만약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미친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끊어갖고 접속사 앞에서 이렇게. 자, 나는 최선을 다할 거다. Do my best예요. 나는 최선을 다할 거다. 만약에 행복하다면 이래야 된다고. 근데 우리 배웠잖아, 여러분. to be나 being으로 해석하면 뭐뭐이 되는 것은이라고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볼게요.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 행복하다면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 상관 접속사에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either A와 B요 이렇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뜻 아냐 그러면 뜻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뭔만 알아? 그러면 이건 기억하고 있죠. 아하, either가 있으면 뭘 써야 된다? or를 써야 된다. either가 있으면 noah를 써야 된다. 이걸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확한 해석을 아니라고 물어보면 정확한 해석을 아는 친구들은 없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해석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강조할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neither A nor B 이런 뜻입니다. 이거 뭐냐면 A, B 둘다 아닌 이런 뜻이야.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해야 된다고 반드시 동사를 부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few하고 그 다음에 뭘 배웠어? 우리가 리트를 공부했잖아. 이거 어찌다고?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요? 동사를 부정한다라고 했었습니다. 1번 바보입니다. 끊어볼까요? 여러분, 더샌해부터 이게 또 하나의 동사야. 그죠? 이까지가 조동사에서 배웠잖아. 이렇게 끊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투병사 보이잖아.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됐죠? 해석합니다. 그는 have to go.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왕나의 발작 동사 뒤에 투부정사 또는 을을이 있거나 을을이 필요 없는 완전한 문장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무조건 만막이 위하여라고 해석을 합니다. 만나기 위하여 그 배우를. 이 문장, 똑같은 이 이라고 이 1-1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다가 뭐요? 상관 접속사. Either A or B만 이렇게 첨가를 해놨을 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왜? 둘 중에 하나잖아. 니하고 그둘 중에 하나는 갈 필요가 없다. 거기에 만나기 위하여 그 배우를. 2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의 학생들은, 비동사 있잖아. 여기서 끊어야 되겠잖아. 용감하고 잘생겼다.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 상관 접속사, 여러분. Neither A nor B가 들어간 거야. 그렇죠? 주의할 점이 있죠? Neither A nor B는 뭐야? 동사를 부정해야 돼. 동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선생님, 그의 학생들 둘다 용감하지도 잘생기지도 않았다. 않았다. 어쩐다? Neither A nor B는 뭔다? 여러분, 동사를 반드시 부정을 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2-1이 해석이 되는데 나는 2-2가 해석이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영어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문장이 똑같기 때문에 해석을 똑같이 해야 된다니까? 일단, 끊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전치사가 보인다, 끊고. 그 다음에 또 전치사가 보인다, 끊고. 비동사가 보이니까 비동사 앞에서 끊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neither A nor B가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이게 한 덩어리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A가 되는 거야, A.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B가 되는 거야, B가. 이렇게. 동사부터 해석해 볼까요? 잘생기고 용감하다. 이게 동사야. 해석합니다. 그의 선생님. 전명구 있잖아. 어디 있는이죠? 그 티처스 룸에 있는 그의 학생들, 그 교실 안에 있는 둘다 용감하지도 잘생기지도 않았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우리는 이게 바로 뭐요? 직독직해 훈련이라는 거야. 다음. 여러분,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보려면, love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1번 동사니까 앞뒤에서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보이니까 끊고, 전치사가 있으니까 전치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야 된다. 해석합니다. 나는 사랑한다. 뭘? 을룰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을룰로 해석을 해야 한다니까. 뭘? 요리하는 것을 in the small restaurant, 작은 식당에서. 3-1 갑니다. 여러분, not only A, but also B단 말이야. 이까지가 한 덩어리야. 똑같아. 끊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전치사 보면 여기서 끊어야 되겠지. 그럼 뭐요?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너뿐만 아니라 나도 사랑한다. 요리하는 것을 작은 식당에서. 3-1이 해석이 되는데 3-2가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못했다니까. 문장이 왜 똑같은 문장이야. 끊어 보도록 합니다. 동사가 보이잖아. 끊어야지. 어디서? 앞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 전치사가 보이잖아. 끊어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and가 있죠? 이렇게. both A and B. 우리 지금 상관 접속사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사랑한다. 요리하는 것을 작은 식당에서 그리고 큰 식당에서. 명령문에 나오는 이 관용어구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랍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명령문 나오고 이렇게 and가 나오면 이때 그리고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요. 자, 이렇게 명령문 뒤에 이렇게 오화가 나와서 이때 나오는 오화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야. study,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다. 뭐뭐 해라.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다.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해라. 공부해라. 열심히. 그러면 너는 합격할 것이다. 그 시험에. 자, arrive there. 도착해라. 거기에 end. 그러면 그 남자는 말할 것이다. 그 소년에게, 그 숙녀에게 진실을. 사람, 사물. 뭐뭐에게 뭐뭐서. 끊어야 되겠죠? 2-1로 갑니다. 문장이 똑같아, 여러분.
어떻게 길어졌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끊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전치사가 보이죠? 이 전치사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윌텔이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자, 전치사가 보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룸이 명사고, 그 다음에 더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명사니까 끊어야 된다고. arrive 되어 거기에 도착해라. 명령문이죠. 그러면 그 남자는 내 옆에 있는 말할 것이다. 그 숙녀에게 그 매우 놀라운 진실을. 근데 어떤 숙녀야? 전면구 나왔잖아. 그 매우 깨끗한 방 안에 있는 숙녀에게 그 매우 놀라운 진실을. 자, 13번째 패턴입니다. 여러분, 분사의 해석입니다. 오늘 강의 중에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 나오는 ing나 ed, 얘는 끊어야 됩니다. 다시요. 명사 뒤에 나오는 ing나 ed, en이 나오면 끊어야 돼. 첫 번째, 여러분, 명사 뒤에 나오는 ing, 즉, 현재 분사의 해석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이 be 플러스 ing 이렇게 비동사가 있으면 뭐뭐 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진행형의 해석이야. 그러니까 is showing이 나오면 이렇게 다로 끝나야 돼. 즉 show는 보여주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근데 명사 뒤에 나오는 이때 ing, 이때 나오는 ing는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니까 다로 끝나면 안 된다고. 다시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동사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다로 끝나면 안 돼.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1번. 동사가 보입니다. 동사 앞뒤에서 이렇게 끊어야 돼. 룩 뒤에 형사가 나오면 보이다야. 룩 뒤에 형사가 나오면 보다가 아니다니까? 룩 뒤에 형사가 나오면 보이다야. 보다가 아니라고. 그 남자는 보인다. 불행하게. 근데 1-1 봐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봐봐. 동사 찾아봐, 동사. 룩스라는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끊어 읽어봐. 이렇게 봐봐. ing 보이잖아. 기본적으로 명사 뒤에 나오는 ing하고 to 부정사는 끊어야 된다니까? 이게 사람이야.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사물이야. 끊어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 사물은 뭐뭐 이게 뭐뭐 3야. 그 다음에 이게 주어야, 이렇게. 자, 그 남자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면 미친놈 된다니까? ing는 동사가? 아니라고. 근데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동사가 아니라고 거짓말이야. 내가 지금 동사가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 이 미친놈 새끼들이 뭐야? 다로 끝난다고. 다로 끝나면 안 된다고. 동사가 아니라고. 해석 다시 합니다. 그 남자는 보여주고 있는 나에게 고장난 차를 보인다. 불행하게. 쭉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이게 봐요. 이게 바로 뭐요? 집독직해야. 다시 2번. 자, 여기 동사가 보이잖아. 이게 동사다니까, 이게 동사. 이렇게 끊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 남자는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나에게 고장난 차를. 3번 봐봐. 이게 동사다니까, 그 소녀는 자고 있다. 전치사니까 끊어야 되잖아. 전치사가 있으니까 또 끊어야 되잖아. 그 소녀는 자고 있다. 나무 아래에서 그 개와. 3-1 봐봐. 동사 찾아봐. 쌤, ing 동사야. 야, 미친놈의 새끼야. 이 ing 동사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 몇 번을 얘기하냐? 뒤에 나오는 seems가 이러면 동사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다고. 그럼 끊어볼까요? 명사 뒤에 나오는 ing 끊고. 전치사가 보이니까 당연히 끊고. 전치사가 보이니까 또 끊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니까 여기서 앞뒤로 이렇게 끊고. seem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look이랑 똑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보이다다고. 보다가 아니다고. 보이다다고. 해석합니다. 그 소녀는 자고 있다. 이런 미친놈 새끼들. 내가 지금 ing는 동사가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지금 한 20번 얘기했거든. 지금만 해도 한 20번을 얘기했다고. 동사가 아니라니까요. 그 소녀는 자고 있는 나무 아래 그 개와 함께 보인다. 행복하게. 현재 분사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ing는 동사가 아니라고. ing는 동사가 아니다고. be 플러스 ing가 동사다고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과거 분사에 대하여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명사 뒤에 여러분 다시요. 이렇게 명사 뒤에 기본적으로 ed로 끝나는 단어나 ed로 끝나는 단어나 en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끊어야 돼. 무조건 끊어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ED로 끝나는 게, 여러분, 동사도 ED로 끝난단 말이야. 여기에 나오는 이 빌트를 한번 봐볼게요. 이거 동사잖아. 근데 뭐요? PP도 여러분 동사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동사인지 PP인지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쉬워! 잘 봐봐.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이거 동사야. 그러니까 다로 끝나야 돼. 다시요.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게 동사니까 다로 끝나야 된다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뒤에 나오는 바이 이렇게 동사 뒤에 이렇게 바이 전치사가 나온단 말이야. 전치사 인, 응? 투, 포 이런 게 전치사잖아. 어브 이런 게 이런 전치사가 나오면 이건 PP야. PP 해석 어떻게 뭐뭐 해진 되어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내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을. 그럼 이건 뭐요? 지었다 그 지불이야. 근데 이건 뭐요? 지어진 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과거분사를 이런 PP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은 뭐뭐 해진 되어진 하나만 더 이런 PP 뒤에 나오는 바이는 전치사로서 뭐뭐에 의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문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끊어 읽습니다. 여러분, can understand. 이게 동사야, 동사. 어머, 선생님, 여기 동사가 또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동사가 두개 나오면 안 돼. 아까 배웠잖아. 동사가 두개 나오려면 앞에 접속사가 있어야 돼. 동사가 두개 나오려면 어째야 된다고? 접속사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 문장은 접속사가 없잖아. 그럼 잘 봐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렇게 조동사가 보여. 그러면 이게 본동사야. 이건 동사가 될 수가 없다니까. 뭐예요? PP야, PP. 쌤, 동사처럼 생겼어요. 앞에 동사가 나왔잖아. 또 동사일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뭐라고?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PP다고, PP. 뭐뭐, 해진, 되어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끊어볼게. 한번 끊습니다. PP 나오니까 끊어야 되잖아. 전치사가 나오니까 끊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언어를 사용되어진 작은 인디언들에 의해서. 2번 갑니다. 끊어봐요. 비동사가 보이잖아. 비동사 앞에서 끊잖아. 그 다음에 명사 앞에 PP가 나왔잖아. 선생님, 이거 동사예요. 동사 아니라고, 이씨. 앞에 뭐가 있어? 비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이게 비동사가 본동사야. 조동사나! 비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어쩐다고? 동사 1순위다니까. 그러면 이건 동사가 될 수가 없다고. PP야, PP. 또 전치사가 나왔잖아. 이렇게. 아까 배웠네? plenty of, 많은?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서 끊는다. 해석합니다. 이것은 이게 한 덩어리다고. 매우 유명한 교회이다. 지어진, 끊고, 많은 일꾼들에 의하여. 3년 전에. 4번 갑니다. 동사 찾아봐. 쌤, used 동사입니다. 오, 그래. 잘 찾았어. 다음 동사를 찾아봐라. 어머, 쌤, 이게 비동사가 있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비동사야. 그럼 이거 동사 기단이다? 아니다! 여기는 동사가 아니다. PP다, PP. 그러면 뭐예요? 이게 주어야, 주어. 끊어. 끊고. 어머, 배안네 need a nor be. 이렇게 주의할 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need a nor be는 상관접속사로서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부정의 뜻이 가지고 있으면 뭘 부정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사를 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부정해야 됩니다. 천연가스도 오일도 아니다. 해석 다시. 모든 가스는 사용되어진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천연가스도 오일도 아니다. 4번 갑시다. 끊습니다. 동사가 보이네? 끊고. makes. 동사가 보이네? 앞뒤에서 끊고. both A and B 상관접속사가 나왔네. 투부정사나 ing로 시작할 때 우리는 해석하는 방법 배웠죠? 그렇습니다. 뭐뭐 하는 것은 해부디에 음식이 나왔다. 먹는 것은 사과를 아침에 만든다.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4-1번 봅니다.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한번더 강조합니다. 4번을 해석을 했는데, 어머, 선생님, 나 4-1번 해석을 못하겠어요. 그래, 니는 미친놈이다. 끊어봅니다. PP가 나옵니다. 끊고. 전치사가 나온다. 끊고. 전치사가 나왔다. 끊고. 동사가 나왔다. 끊고. 이게 동사야. 어머, 선생님, 어떤 게 동사일까요? 얘기했잖아. 인이잖아, 인. 이게 이거 동사가 아니다고. 그리고 이건 동사가 아니라 PP야, PP. 동사랑 PP를 구별 못하는 친구들이 많죠. 해석합니다. 사과를 먹는 것은 재배된 나의 농장에서 아침에 만든다.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14번째 패턴, 투투하고 이너프 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투투 용법 해석합니다. 너무 뭐뭐해서 투부정사 할수 없다. enough to요. 충분히 뭐뭐하다. 투부정사 할 정도로 또는 뭐뭐할 만큼. 기억을 하라고 투투 용법 대부분 해석하지만 enough to. 고등학교 3, 4등급 나오는 애들 enough to 해석을 하면 못해요. 왜? 뒤에 나오는 이 투부정사를 뭐뭐할 정도로 뭐뭐할 만큼 숙달이 안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몰래 한두 번다 들어봐. 누구든지 다 들어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들어보는 게 아니야. 몸에 습득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들어보는 것은 네가 천 번을 들어보거나 만 번을 들어보거나 이건 안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냥 들어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석합니다. 비동사가 보이네? 끊고. enough to가 보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끊어야 돼. 끊어. 투부정사 보이니 앞에서 이렇게 끊어야 되잖아. enough to 해서 어떻게 한다고? 충분히 뭐뭐하다, 뭐뭐할 정도로. 그 늙은 숙녀는 강하다! 충분히. 뭐뭐할 정도로! 운반할 정도로 그 무거운 박스를. 1번을 해석을 했는데 1-1이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못한 거다니까. 해석합니다. 끊어봅니다. 명사 앞에 나오는 ing 끊고, 전치사가 보이니까 끊고, 비동사가 보이니까 끊고, 투부정사가 보이니까 끊고. 자, 명사, 박스라는 명사 뒤에 ed가 있으니까 ed 앞에서 끊고, 선생님 나는 동사를 못 찾겠어요. 그러면 이게 동사다고 비동사가 있으면, ed 뒤에 나오는 전치사는 동사가 아닌 pp다고 pp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해진 되어진, 해석합니다. 그 늙은 숙녀는 일하고 있는 나의 엄마와 충분히 강합니다. 운반할 정도로 그 무거운 박스를 위치된 그녀 뒤에. 2번 갑니다. 2번은 여러분 우리가 투투용법을 공부합니다. 끊어라. 투투용법 해석 어떻게 한다? 너무 뭐뭐해서 투부정사 할 수가 없다. 그 작은 소녀는 주의할 점, 리트는 부정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 앞에 쓰이잖아.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쓰이면 이건 작은이라는 뜻이야. 그 작은 소녀는 너무 두려워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전치사 앞에 끄는 거야. 그 사고에 대하여. 나는 2번 해석이 되는데, 2-1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 니는 미친놈이다. 끊어봅니다. 명사 뒤에 나오는 ing 끊고. 전치사가 나오니까 끊고, 비동사가 보이니까 끊고, 투투용법 보이니까 끊고, 어바웃이라는 전치사가 보이니까 끊고, 끊었으면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 작은 소녀는 명사 뒤에 나온 아이인지 동사가 아니다고 수십 번, 수백 번은 얘기해도 이 미친놈 학생들이 그 소녀는 앉아있다 이러고 자빠졌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작은 소녀는 앉아있는 벤치 위에 너무 두려워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 사고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은 뭘 공부했습니까? 패턴 10번부터 14번까지, 그 다음에 새끼친 패턴까지 해가지고 약 6개 또는 7개 정도를 했습니다. 공부한 패턴들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우리는 천재가 아니라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까요? 모른다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웠으니까 오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고 그 다음에 2, 3일 뒤에 또 공부하고 일주일 뒤에 또 공부하고 이렇게 반복 훈련 학습을 함으로써 들어본 것이 아닌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것이 될때 여러분 해석을 잘하는 거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번더 ing는 동사가 아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